이야, 차 엄청 크네. 여기 뒤에 달려 있는 거 이건 뭐야? 루프탑 텐트입니다. 이거 플라스틱이야? 아니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아, 이게 알루미늄이라고? 네, 맞습니다. 오, 비싸겠다, 이거. 루프랙이 순정이 아니네? 오버랜딩 떠날 때, 뭐, 삽, 도끼, 아니면 캠핑용품 같은 게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 위에 얹어가지고, 이제 결박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순정 대비해서 강성이 나오는 거야? 이게 훨씬 더 강도는 잘 나옵니다. 경치 좋은, 뭐, 바닷가나 계곡가 앞에 가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풍경 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사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네,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이 없습니다. 아, 대박이다. 이 위에다가도 달 수는 있지만, 이 텐트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위로 얹어버리면은, 도심지에서는 거의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주말에 레저 활동을 위해서 산 차량이지만, 그래도 레저 가기 전에 뭐 밥거리나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마트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재함에 낮은 롤바를 달아서 이 위에 루프탑 텐트를 장착함으로써 높이를 좀 많이 낮게 하면서 이제 텐트도 세팅할 수 있는. 이게 그러면은 기성품으로 파는 거야? 네, 기성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롤바이고요. 야, 유라시아 횡단해도 될것 같아. 다카르 랠리도. 그래, 다카르 랠리. 이 정도면은 그냥 어디 빠질 일도 없겠지만 빠져도 자력 탈출할 것 같은데. 아, 빠졌네 하면 이제 4륜 넣어버리고 이제 엑셀링 좀 치면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렉스턴 스포츠 2022년식인가 이게? 21년식입니다. 아, 그러면 21년식이면 요소수 타입이네. 네, 요소수 타입이고요. 지금 튜닝 차를 타고 있는데 튜닝을 할때 어떤 테마를 하나 가지고 했잖아. 소개 좀 해줘. 오버랜딩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구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이제 자동차 따위를 타고 모험을 하는 행위를 전부 다 이제 통틀어서 오버랜딩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캠핑을 해가지고 한 1박 2일로 이렇게까지 하고 오는 거를 이제 오버랜딩으로 많이들 말을 하더라고요. 여행이라기보다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잘올수 없는 곳을 잘 주파할 수 있게 세팅을 함으로써 인적이 드문 곳을 이제 말 그대로 모험해본다, 이런 뜻으로 알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캠핑장이 아니라 오프로드나 인도 아니면 노지 캠핑에 좀더 가깝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뭐 같이 다니다 보면 군환도 많이 해주고 했지만 일반 SUV로는 갈수 있으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주파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을 거 아니야. 우리 차는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이지만 웬만하면 주파를 할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거보다 좀더 심한 데를 가려고 이렇게 오프로드 튜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잘안 찾는 곳들을 저희는 일부러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곳을 발견했을 때 되게 그 기분도 좋고, 사람이 없는데 또 풍경도 좋고 즐길 수 있다는 게, 그게 이게 그 오버랜딩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하고 놀러 갔어. 근데 세수도 못하고 소변도 길바닥에 싸야 되고 너무 낡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연인이라면 네네. 낡것을 보여줬는데도 만약에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아, 그러면 그렇죠. 천생연분이네. 아, 그렇죠. 최소 튜닝의 범위 이런 게 있을까? 타이어가 제일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욕심이거든요. 이제 오프로드용 타이어, 요 타이어가 받쳐주질 않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험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뭐 차를 올리고 뭐 쇼바랑 스프링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를 끼시면은 주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신호 보고 핸들 네. 꺾으면 될것 그렇기 때문에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다니다 보면은 타이어도 일부러 좀큰 타이어를 끼우잖아. 더 작은 사이즈의 그런 ATM이나 머드 타이어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네네. 점점 키우는 이유는 뭐야?
욕심이라고 말을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이 길을 못 가면은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가면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모험이라고. 이거를 안전하게 돌아가는 길도 물론 있고 돌아가면 되지만 이거를 주파하면서 그 짜릿함과 내가 이제 이겨냈을 때 그 뿌듯함을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중독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빡센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은 타이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이제 타이어 쪽으로 가서 타이어를 점점 더 키우는 거죠. 큰 타이어를 꽂고 이러면은 타이어 지름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장애물은 다 넘어댕기니까 큰 타이어를 끼게 되고 그 큰 타이어를 끼기 위해서 리프트업이라고 쇼바하고 스프링을 올리고 바디업이라고 바디 프레임과 캐빈 사이에 부싱을 대서 바디를 또 올려주는 그렇게 해서 타이어가 큰 게 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튜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어느 정도의 세팅을 했고 어느 정도의 튜닝이 된 거야? 쇼바가 2, 뒤에 쪽이 2.5가 이제 쇼바 스프링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그 사이에 업헤드라고 해서 한 15mm에서 20mm 사이 정도의 높이를 더 확보를 해준 다음에 프레임과 캐빈 사이에 저 같은 경우는 50mm의 바디업 부싱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 해서 높이를 확보했으니 3.3급 타이어가 저는 지금 현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리프트업만 한다고 봤을 때 쇼바 스프링만 교환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급까지 타이어를 끼울 수 있는 거야? 32인치 급까지만 하셔라. 32인치 급만. 네, 맞습니다. 말로만 설명되니까 네. 뭐 이제 보는 사람들은 왜 그걸 많이 잘라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굴러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근데 오프로드나 아까 전에 말한 그런 노지나 오버랜딩을 하다 보면 돌멩이를 넘어야 될 수도 있고 쇼바가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너무 좁아 버리니까 그 커다란 타이어가 휠 안쪽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지. 네, 맞습니다. 우와, 닿다. 왜 사람들이 아니 그냥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간섭이 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그 아마 다운서스 튜닝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한계치까지 내려가면 휠하우스에 간섭이 나가지고 철판을 이렇게 접는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접으면 이게 철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 네. 그래서 한번 댐핑을 먹는다거나 하면은 이 날카로운 게 아무리 부드럽게 갈아내도 이 타이어 자체 고무를 칼처럼 이렇게 긁어버리게 되거든. 회전을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찢어지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스라는 게 나고 그러면 운행이 불가가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오프로드나 오버랜딩 상황에서 산속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 간섭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다가 간섭이 나서 회전 운동 때문에 이게 칼처럼 찢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버랜딩을 기준으로 차를 튜닝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 튜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주파력이나 돌파력 이런 걸 설명해 줬는데 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잃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튜닝이란 게 우리가 뭐 그냥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다가 아니야. 하나를 얻고 두세 개를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 맞습니다. 너가 이 정도까지 튜닝 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느꼈을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손해를 감수하고 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주행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차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폭도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정신을 조금만 놓고 있으면 이렇게 차선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주변 차한테 굉장히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게도 증가하고 바닥에 닿는 면적도 증가함으로써 마찰 개수도 높아지고 부하도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맛이 달라집니다. 오버랜딩 세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네네.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세팅 해보니까 네. 어느 정도가 좋은 것 같아? 차의 출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나마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차의 부하도 최대한 덜 가면서 그나마 올로드의 주행성까지 그래도 다 포기하지 않는 그래도 한 제가 생각하기에 순정차 대비 올로드 주행성이 한 60-70%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팅했을 때? 네, 맞습니다. 순정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을 밟았을 때 이제 딱 밟으면 우웅 하고 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진출입할 때 보통은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너 구간으로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맞아 코너를 돌 때 휠은 작은데 타이어는 크고 차는 또 있는 데는 올라가 있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쏠립니다. 롤링. 네, 롤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번 얘가 이 정도 세팅까지 됐는데 과연 좀 힘들지 않고 몇 가지 최고속을 뽑을 수 있나라고 해보니까 한 150, 160까지도 밟는 쪽쪽 나오긴 하더라고요. 직진으로. 네, 직진으로. 근데 급커브 주의하라는 안내멘트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그 정도 길도 아닌 코너길인데 그 속도를 유지하니까 뒷바퀴에서 툴툴툴툴하고 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프로드 세팅을 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그냥 꾸준히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정속 주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오버랜딩 하는 그 맛 때문인가? 네, 그렇죠.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니 올로드에서 잘 달리는 차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오프로드 길, 인도길에 갔을 때 그 길을 올 수 있는 차량은 한정적이고 그 차들 사이에서도 내 차들이 잘 달렸으면 같이 잘 따라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너가 되게 그런 심리적인 감성적인 부분을 얘기를 잘 해준 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전기차 군환해줬잖아. 네 맞습니다.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언덕을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의 트레일러를 여기다 달고 저 위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야. 맞습니다. 그치? 네. 그 차 전기차 우리 차보다 출력 더 좋을걸? 왜냐면 그렇죠. 전기 모터는 힘이 더 좋으니까.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트레일러 끌고 왔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트레일러 끌고 코앞에 평지도 못 지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수박 절반 썰어놓은 것 같은 그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차도 그렇죠. 트레일러도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어. 네 맞습니다. 이 오버랜딩 튜닝된 그 차가 매달고선 슉 올라갔단 말이야. 스노우 체인도 없이.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게 너희들은 이제 군한 도와주고 하느라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아저씨가 옆에서 차에 대한 신뢰가 너무 많이 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극한 상황이나 극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상황이지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이나 뭐 이런 뭐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도 집에는 갈 수 있다는 그런 차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차를 튜닝을 이제 어디까지 할 생각이야? 오버랜딩 세팅을 넘어서 이제 조금 더 남들이 없는 노지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홈로 주파를 잘할 수 있게 타이어를 2급 더 올린 35급 타이어를 장착한 튜닝을 할 예정입니다. 엔진오일도 마찬가지고 뭐 오일류가 다 그렇겠지만 열을 먹으면은 점도가 떨어져. 네네. 그 점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물처럼 된다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면은 열을 먹어서 물처럼 되면서 점도가 떨어지고 윤활 성능이 떨어지면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온도 자체를 좀 떨어뜨려주는 라디에이터를 조그맣게 네네. 달아준다. 오버랜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오버랜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도 차를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놨지만 누구와 어떤 차를 타고 어떻게 자연에 더 가까이 가서 즐길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오버랜딩의 근본적인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막 오버랜딩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변 사람과 같이 다닐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오버랜딩 팀에 이제 소속이 돼서 다니실 예정이라면 주변의 세팅을 조금 더 천천히 더 많은 걸 보고 천천히 본인의 세팅을 그림을 잘 그리셔서 중복 없이 한 번에 딱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 내가 봤을 때도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네. 내 차는 2인치 옆만 되어 있지만 내가 만약에 좀 더 과한 튜닝을 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만족감을 못 느꼈을 것 같거든. 순정으로도 만족감이 없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포함해가지고 주머니 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이게 자기 테마나 색깔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다니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보고 조언도 얻어보고 이렇게 해서 얻어가는 게 주머니도 그렇고 자기 뭐 중복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손실도 없을 거고 네 맞습니다. 튜닝을 잘못하면 분명히 뭐 업체 탓을 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결정은 작업을 시킨 건 본인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자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후회가 없으려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라. 네, 그런 얘기구나. 네. 앞으로 더 퍼포먼스가 좀 더 가미되고 그리고 성능이 좀 더 향상된 그런 튜닝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 튜닝 했을 때 한 번 더 보여주면 또 우리 채널에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3호로 가서 만나자고. 하이파이브 하고 끝내자. 네. 오케이.